콜라겐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성분입니까? 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진피층의 70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에서는 탄력을, 혈관에서는 유연성과 신축성, 그리고 뼈와 관절 사이에서는 칼슘과 인을 정착시키거나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 부족 시에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콜라겐을 단순히 피부 관리를 위한 성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구나. 가만 있어봐. 그러면 김경자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뭐 피부 노화, 탈모 이런 것들이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mm의 콜라겐 섬유는 무려 40kg의 피부를 지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무너지면 피부도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머리카락 뿌리에는 진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발 뒤꿈치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초직이 얇아져서 각질이 늘어나기 쉬운데요.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각질이 심하게 되면 우리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신호였구나. 근데 다 이해가 가는데 김경자 씨가 겪고 있는 그럼 주부 습진은요? 아니 뭐 주부 습진은 습해서 생기는 거니까 콜라겐하고 상관없지 않을까요? 건강용의자의 증상은 이게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습진입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이런 찬바람, 그리고 과도한 난방, 그리고 온도차가 심한 이런 건조한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피부의 각질층이 파괴되어 콜라겐까지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된 거죠. 그럼 그 콜라겐이 부족하면 고혈압도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관의 탄력성과 세포 이동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 이 바로 혈관벽의 중막인데요. 이 중막은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감소할 경우에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을 잃게 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고혈압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건강용의자의 증상이 시작된 그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를 해서 중년에는 20대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콜라겐 부족은 노화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관절염, 주름 등의 노화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건 폐경 이후이기 때문인데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콜라겐의 30%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용의자 김경자 씨의 모든 증상이 시작된 시기도 갱년기였죠. 그 외에도 이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관절염, 근감소증, 그리고 이런 각 장기의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노화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와.